크림치즈와 마늘, 쪽파로 속을 채운 닭고기 요리. 크림치즈로 속을 채운 닭고기는 퍽퍽한 닭가슴살을 촉촉하면서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미각의 새로운 자극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들기 쉽고 저렴하면서 기막히게 맛있는 요리를 즐길 절호의 기회이다. 오늘 당장 따라 만들어 보기 바란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소개할 크림치즈와 마늘 그리고 쪽파로 속을 채운 닭가슴살 요리는 그냥 구운 닭가슴살 요리보다 크게 칼로리 차이도 나지 않는다. 건강한 생활 양식을 지키며 적정량만큼 건강한 식단과 함께 먹는다면 살찔 염려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크림치즈와 마늘, 쪽파로 속을 채운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 보자. 닭고기. 닭고기는 온갖 재료와 함께 쓰기 좋다는 만능식품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과일이나 채소, 또는 다른 육류나 설탕 등 다양한 재료와 닭고기를 조합한 레시피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 소개할 레시피에서는 닭가슴살을 베이컨으로 둘러 바삭바삭한 질감을 줌으로써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돌게 된다. 오븐에 굽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 노릇하면서 속은 촉촉한 육즙과 향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맛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버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에 크림치즈는 닭고기의 노릇노릇한 색감과 풍미를 더해준다. 크림치즈와 마늘, 쪽파로 속을 채운 닭고기 레시피 재료 크림치즈 1팩 250g 다진 쪽파 2큰술 30g 갈릭 파우더 1큰술 15g 뼈와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4쪽, 약 900g 베이컨 10장, 약 300g 버터 1/2 티스푼 30g 이쑤시개 4개 과정 닭가슴살을 물로 깨끗이 씻는다.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흰 살 부분만 도마에 놓는다. 중간 크기의 그릇에 크림치즈 6큰술, 쪽파 그리고 마늘을 넣고 섞는다.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 전체적으로 입자가 고운 혼합물이 되게 만든다. 혼합물을 4덩어리로 나눈다. 크림치즈 1덩이와 혼합물 1덩이를 각 닭가슴살 중앙 부분에 넣는다. 닭가슴살을 만 다음 베이컨 2/2 1장으로 싸서 이쑤시개로 고정한다. 나머지 닭가슴살에도 모두 속을 채운다. 닭가슴살을 오븐에 넣고 베이컨이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175°C에서 30분 이상 조리한다. 완성된 크림치즈 닭고기 요리를 맛있게 먹는다.